네, 어휘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지 1페이지. 자, 이번 주에는 전고가 있는 성어들 모음인데요. 일단 동물 관련된 전고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가 포함된 성어 중에서 우리는 소 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는 뚜에니오 단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에게 하루 종일 그 변명을 했, 아, 그 사장님에게 하루 종일 변명을 했지만, 예, 사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속이의 경읽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뚜에니오 단친 나타내는 게 비위 뚜에 위춘에렌 지앙카오샨다 따오리. 그래서 아둔한 사람에게 심오한 그 이치를 말을 하다. 그래서 이런 어휘 관련 문제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속담이 됐든 관용어가 됐든 그뭐 허루어가 됐든 그거에 함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 의미를 항상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바이뚜 같은 데나 성어사전에서 얘네들을 찾으면 뚜에저,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뚜에저니오 단친이죠. 그 소에다가 이제 금을 타준다. 근데 얘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뜻을 적으라고 할때 이런 수거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 의미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유의하시고. 자, 그러면 뚜에니오 단친 관련해서 사전 문제 13번. 어휘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범주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성어들은 한국어랑 중국어랑 구조나 이제 표현이 약간씩 다른 거. 우리는 우이독경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금을 타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뚜에니오 단친의 이제 비유의미. 그리고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양을 잃고 우리를 이제 그 보완한다, 고친다 해서 왕양불라오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싸이옹 실마라고 하고요. 뒤에까지도 많이 붙이죠. 燕지非福, 복일지 아닐지는 알수 없다. 예, 그리고 우리는 군계일학이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최리지춘이라고 한다. 우리 시엔치량모, 이것도 현모양처인데, 중국어에서는 시엔치 현처양모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어랑 뜻이 유사성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다르거나 어구가 다른 것들끼리 또 모아볼 수 있겠다. 전통문화적인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어 성어 뚜에니오 단치는 한국어에서 우이독경이다. 그래서 하나는 금을 타고 하나는 경을 읽어준다. 그래서 낭만적인 예술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제 한국인들이 전통적인 육아 사상을 더욱더 중시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민족 문화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 색채나 평가적인 색채의 차이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국 국민이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빠오비엔 정두가 좋다, 좋고 싫어하는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니우 같은 경우, 소는 양국에서 자주 보이는 동물이지만 양국의 소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를 비교적 근면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와 관련된 속담은 좋은 의미가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 소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또 농업 국가로서 한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소를 길러왔기 때문에 소를 하나의 좀 약간 이런 심오한 동물로 취급을 한다. 근데 중국어의 성어 왕양불라오는 한국어에서 그 띠우러니오 자이시오 니오펑 해가지고, 근데 의미가 좀 다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우리는 소용없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양을 잃고 그때라도 우리를 고치면 더큰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원티 출러 원티 이허 샹반파완지오, 그때라도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라도 이거를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미엔다 이허 지시 쇼순실,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지 2페이지. 자, 이제는 이제 우리 호랑이,
포함돼 이 성어 전고들 한번 볼게요. 자, 호가호위 관련 전고 원문이죠. 전국책에 나와 있는 고사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그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시즈라고 하면은 이때 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앞에 있는 바이 쇼 가리키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후라고 하면은 여우를 한 마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그 여우가 말을 하기를 즈는 당시 우간시워예 나를 감히 먹을 수 없을걸 이라는 거죠. 이때 원은 여우, 즈는 라우후 나타내는 거죠. 그랬더니 천자께서는 나를 보고 이때는 짱이라고 읽어요. 짱 바이 쇼. 모든 그런 짐승들 백수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근데 지금 그대가 나를 먹는다면 이때 나는 또 이제 여우죠. 이는 천재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대가 만약 나의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앞서서 걷고 그대가 뒤따라 걸어라. 그리고 그대가 내 뒤를 따른 다음에 봐라. 온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앞에 있는 쯔는 각각 대명사의 기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이쇼 찐, 쨘, 워, 얼, 감건적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능이 다른 하나를 찾으러 갈때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 호랑이가 그럴듯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걸었다. 이때 쯔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에 여우를 가리키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물들이 쨘지 그들을 보더니 모두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대명사죠. 근데 호랑이는 뭐를 몰랐어요? 동물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걸 모르고, 이제 여우를 두려워했다고 여겼다. 이게 이제 호가호위인 거죠. 자, 사자성어는 호가호위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여기 용법에서 이때 쯔는 다 대명사의 용법. 그래서 이제 여우를 이제 대칭하는 건데 이제 관 바이 쇼 쯔젠 워할때 쯔는 이제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호랑이랑 관련된 것 중에 우리 호랑이 굴에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이제 호랑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할때 모험을 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제 이런 의미일 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는 경제 부분에서는 일자 무식이다. 이차 부통 하면은 이달도 부동이라는 거죠. 근데 저양 부식 要懂得智慧的运用你的财产 너의 재산을 지혜롭게 잘 굴리려면 不如 후쉐, 옌더 후즈마.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를 얻으려고 하겠는가? 何况, 现在, 인항들이 시점 어디? 은행 이자도 낮은데 투자를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不经历最艰苦的实践就不能取得真知. 이거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이제 그 모험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사전문제 14번.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전고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유형은 이 전고가 고대 한문, 고전 한문이 나올 수 있고, 원문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백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용례, 그, 아까 뭐, 뚜이니우 단신처럼 함이라든가 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그 고문 나왔을 때니까 일단 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백화 해석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 성어랑 함의는 반드시 이제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고전 한문이 나온다 그러면 고대 한어 문법이라든가 그 특정 단어에 대한 해석 물어보는 거 한두 개 정도 곁다리로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꼭 나오는 거그 성어 완성하는 거랑 함의 쓰는 건꼭 나오는 거니까 전고가 있는 성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어 함의 성어 함의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이건 아까 다 해석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동물 명칭을 적으라 했으니까 아까 이 츠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후리였죠. 후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B번 여기에서 이 일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 포기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이때 시는 虽然이라는 거예요. 비록 시有风险 하지만 但不如学虎 연도虎子 아 그래서 不去冒险又怎能尝到甜美的果实 이럴 때 보통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달콤한 열매 결과를 맛볼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실제로 토끼 관련된 정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보기에서 나왔어요. 토사구팽이 나왔죠. 토사구팽. 자,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 인물에 관련된 정보들이고 이건 조금 밑에 이제 그 인물 관련 정보를 할 때 자세히 볼 텐데 어쨌든 이제 금이환양, 권토중래 이거는 항우와 관련된 정보이고요. 예, 배수의 진을 치다 할 때 이건 유방과 한신, 투사구팽은 구천과 법령, 와신상담은 또 구천, 부차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되겠고 이 각각의 정보는 한국어로 이제 판서 공유자를 자세히 드렸으니까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다. 근데 그 중에 포후 전초 스면 추거 빠왕 비에지는 항우와 관련된 정보인데 교과서에 있는데 이제 여기엔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더 추가로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밑에서 보고 토사고팽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다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관련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고는 수주대토다. 그래서 15번 송나라에 이제 농사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밭 한가운데 구루터기 나무 베고 나무 밑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토끼가 어느 날 깡총깡총 뛰어와서 거기에 머리를 폭 봤더니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징얼스 목이 딱 꺾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미를 내던지고 그때부터 나무 구루터기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토끼를 얻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더 이상 다시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 고사에서 비롯해서 쇼조 다이투 그래서 나무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다시 얻기를 바라다 그러면 이건 요행을 바라다 혹은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비위스 쇼징옌 부주 변통 이게 이제 함의가 되겠고요. 또 토끼 관련된 것 중에서 유명한 고사가 이제 교토삼굴 저토산쿠라고 하는 그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의 전체 내용은 판서 공유 자료에 이제 드렸고요. 들이네. 아무튼 전체 고사는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일부 그 딱 이 제어토쌍쿠 들어가는 부분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맹상군에 관련이라거든요. 그래서 맹상군의 수하였던 풍헌과 이제 맹상군의 대화 부분인데 너무 느리네.
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풍원이라는 수화가 이제 맹상군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한그 내용이에요. 서자 토이오상쿠. 그래서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개 파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토끼가 이제 그 죽음을 예, 그 면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군께서는 맹상군께서는 예, 굴을 하나만 파놓고 계시니 까오전 얼워를 할수 없다. 까오전 우요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죠. 높은 베개를 비고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군께서 두개 굴을 더 파놓으심이 어떨런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제어투산쿠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투산쿠는 그 비위 인비더 디팡 혹은 인비더 팡파투어에 숨겨놓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고사는 이제 거기 이제 한국어로도 쭉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네, 기출문제 4페이지. 아까 이제 뱀과 관련된 그 성어들 쭉 볼게요. 호아샤 딘수, 요거 구사자. 어떤 초나라 사람이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조상들에게 제사, 술, 음식 이런 것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술한 주전자를 이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일을 한 사람들은 많은데 주전자 하나를 도대체 누가 먹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이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근데 누군가 제안을 하기를 이제 사람마다 다 땅바닥에다 뱀을 하나 그려가지고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그 술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 방법에 동의를 했다. 한 사람이 아주 빨리 완성을 해서 순식간에 뱀이 완성됐다. 이때 화, 얼라 할때 하오는 이제 결과보로 완성되다라는 뜻이죠. 고개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왼쪽 손으로 그 술주전자를 낚고 채면서 오른쪽 손으로는 여전히 그 나뭇가지를 든 채로 득이 만만해서 말을 하기를 니먼 화다 험마나. 이때 하오의 용법은 부사로 非常 非常慢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오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결과보어 그리고 부사로 쓰일 때에는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 뱀에다가 다리를 몇개 그려줄 거야라고 하면서 뱀의 다리를 그리려는 찰나 또 다른 사람이 그 뱀을 완성을 해서 그 술주전자를 뺏어 들고는 말을 하기를 셔, 셔 메이어 쩨다. 뱀의 다리가 어딨냐? 니 게이 타 화상라 쩨. 나타 하이시 셔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뱀한테 다리를 그리면 그게 여전히 뱀이냐? 그래서 띠이거 화 허셔다란 쉬워 부신니. 그래서 뱀을 제일 먼저 그린 사람 나지 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술 주전자를 비워버렸다. 이게 이제 화셔 디엔주의 전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뱀의 다리라고 중국에서는 화셔 디엔주라고 한다. 자 그리고 타 做起事来常常画蛇添足, 白白浪费许多时间. 그래서 걔네 일을 할때 사족이 많아서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그래서 이때 사족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비위做了多余的事, 쓸데없는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전 문제 16번 뱀과 관련된 성어 중에서 16번의 A 방금 봤던 그 화셔티엔주의 원문이에요. 예. 그래서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집안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예, 그 아까 이후지우 할때 쯔가 술잔 예, 술주전자에서 쯔지우를 했어요. 그래서 그집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마시기엔 부족하고 한 사람이 먹기에는 남음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은 땅에다가 뱀을 그리자. 먼저 완성한 자가 그 술을 마시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그 뱀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술잔을 들고 마시려고 하면서 여전히 왼쪽 손으로는 그 술잔을 든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는 뱀을 그리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다리도 그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다 완성하기도 전에 다른 한 사람이 그 뱀을 완성하고 나서 그 술잔을 예, 그 쯔를 낚아채더니 말을 하기를 셔 꾸 우주 셔 블라이 메요 쯔다 이거죠. 그래서 뱀은 원래 다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마침내 그 술을 다 마셔버렸다. 그래서 웨이 셔 주더러 주저라는 거예요. 그 뱀의 다리를 그린 사람은 쫑망치지요. 이렇게 자신의 입에까지 온 그 술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놓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이게 호아셔 디엔주의 원문. 그래서 호아셔 디엔주는 원문이 나올 법도 하다. 예. 그래서 얘는 원문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빼이콩시어잉은 이제 호아셔 디엔주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한 성어도 아니고 전고 뭐 원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건 원문이 아니고 이제 그 백화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빼이콩시어잉이라고 하는 게 술잔에 비친 활이 뱀의 그림자처럼 보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 때 명사 선비였는데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자주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곤 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를 내가 일찍이 이 여기 연회에 왔다가 술을 받아 마신 적이 있는데 이 술을 막 마시려고 할 때 그 술잔 속에 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속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술을 내려주니까 거부할 순 없어가지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뱀이야. 근데 너무 싫은데 억지로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나 뱀이 들어가 있는 술을 먹었어. 이 생각을 하니까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먹고 나서 내가 병이 났다. 그래서 이제 안 온 거죠. 근데 일이 있고 나서 소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뱀의 그림자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 그 각궁이 활이 이제 그 연회장 벽에 걸려 있었고 그거에 그림자가 비친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그 상대방이 비로소 그 의심을 품고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해서 얘의 함의는 뭐예요? 가짠데 진짜가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의심해서 두려움을 갖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나자오 찡셔라고 하는 거는 풀을 베면 그 풀 속에 숨어있는 뱀이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얘를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닌데 괜히 적군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한다라는 의미. 상대방이 방비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처리가 내가 쪼다오하지 못해서 미흡해가지고 괜히 섣불리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게 하는 행위를 나자오 찡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기출문제집 5페이지 네, 그 전고 중에서 이제 그 동물 관련 전고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말과 관련된 네, 그래서 라오마시토 두원 나왔고요. 그 외에 말과 관련된 전고들이 다 볼러시앙마 화이차이 보이즐로웨이마 등등 나왔다. 그래서 볼게요. 일단 다음 성어가 이제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문항을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제 나라의 항공이 빠르게 이제 그 진군을 해가지고 그 사막 지역 일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앞에 이제 그 강렬한 사막이 펼쳐졌고 어두운 그런 안개가 더 무겁게 깔렸어요. 그리고 한기가 막 뼈를 뚫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오쿠송란이라고도 하고요. 마오쿠쥐수라고도 하는데 모골이 숭연해질 정도로 뼛속 깊이 추위가 파고들고 막 광풍이 막 이제 몰아치고 그래서 사람이랑 말이 모두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에 말 중에서 심한 거는 쓰러지기도 했다. 근데 당시에 이 항공과 포수가 관중의 사귄 관포지교의 관중이 이 항공의 재상 이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다른 나라를 토벌하러 가는 길에 이 그 협곡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과 관중이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관중이 황공에게 말을 했죠. 신이 옛날에 듣기로 북방에 이제 그 깐하이라고 해가지고 사막바다라는 게 이제 있다라고 들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이제 좀 심한 그 환경이 매우 이제 안 좋은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여긴 것 같다. 여기가 옛날에 그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공이 그 얘기를 듣고 아래에 명령을 착착착 전달을 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자, 그만, 뭐, 멈추라고 한다 할때 이미 앞뒤로 이제 안개도 짙고 길도 험하고 하니까 이제 연락이 끊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그 불씨도, 예, 바람 앞에서 곧 꺼질 것 같았고 계속 이렇게 부채질을 해도 예, 다시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중이 이 산곡이 너무 험하고 사람들의 통행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길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해도 여기 똥중시중앙 하면 동쪽 서쪽 여기 분주하게 다니고 해도 판판 쥐치 굽이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출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이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말을 하기를 신이 일찍이 라오마가 너는 실지로 이게 이제 라오마 실투의 예,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노마 늙은 말이 길을 잘 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과 샬롱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 우종과 샬롱이 서로 경계로 닿아 있는데 이 그의 말이 이제 마치 모비사마, 예, 모베에서 왔기 때문에 후월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 후월바는 시켜가지고 이말몇 피를 앞에 풀어놓으면 따이토울링로 얘가 길을 이제 안내를 할 것이고 우리는 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항공이 그 계략에 의거해서 예, 앞에 몇 마리를 풀어놓았고 앞에 가도록 풀어놓으니까 왜왜쥐치 굽이굽이 가서 과연 그 협곡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 3번 이거에 관련된 이제 그 성원을 라오마시 두어 되겠죠. 내가 상해 오자마자 바로 아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이드를 해달라고, 투자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는 상해에서 여러 해 동안 투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익 수익률도 많이 냈기 때문에 라오마시투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그를 따라하면 샤오走了, 不샤오阎王路, 走阎王路 하면 시행착오 하다 돌아가다라는 건데 샤오走 하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얘 뜻은 예, 이 오칭년더렌 对 시칭 비교 熟悉.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에 이제 능숙하다라는 거죠.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말과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러시앙마 관련된. 그래서 한류의 잡설 중에서 마설편이죠. 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 백락이 있고 난 다음에야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늘상 있는 것이나 백락은 늘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위 명마라고 하더라도 노예의 손에서 치욕을 당하다가 마구간 사이에서 낑겨 죽는다. 그래서 천리마의 호칭을 얻지 못한다. 천리를 가는 말은 한번 먹으면은 곡을 한 섬, 곡식 한 섬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저 이때 먹다 동사로 쓰이면 시고 먹이다 웨이마의 뜻으로 쓰이면 쓰죠. 네, 스마저. 근데 이 말을 먹이는 자가 얘가 천리를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먹이기 때문에 이 말은 비록 천리를 갈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부바오 배불리 먹지 못하고 리푸주 힘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임의 보와이시엔 그의 그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통의 말과 같아지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통의 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천리마를 가니까 몇배더 먹어야 되는데 조금 주니까 일반 말보다도 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천리가는 재능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유는 이제 마설편을 통해서 중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샤니 베양 렌차이 해야 된다. 군왕이. 그래서 백락과 같이 그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이 위정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백락을 되게 높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자도 똑같이 맞은편에서 이 천리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적은 편이 있죠. 근데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질러 지지 볼러 백락이라는 사람이 이르러서 내가 말을 잘 다룬다. 워샨즈마라고 하면서 말을 막 계속 낙인 찍고 곱 채우고 털 깎고 뛰게 하고 굶기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리마 중에 절반이 죽고 그중에 또 이제 한두 마리 남고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지 못하더라. 그래서 인위적인 간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그 본성을 해하게 된다. 이게 장자의 사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다 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천리마 백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교 독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리마 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그 한유의 마설과 장자의 맞은편을 A, B로 주고 이제 각각 상징하는 바를 적으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주제의식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고 대비되는 것들도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볼러 시악마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의식, 예, 이거를 차이를 넣어서 완성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화이차이 부위에서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다라는 거. 천리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위정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이런 천리마 인재들의 입장에서는 화이차이 부위 하겠죠. 예. 그래서 화이차이 부위를 완성하는 천리마가 처한 상황을 쓰라고 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말과 관련된 것 중에서 위록지마라고 하죠. 우리가 사슴을 가리키고 말이라고 하다라고 해서 워 취인시진고 이시에 따옌 부쾌이더 띠엔다오 시페이, 이게 이제 포인트죠. 챙편질도 모르고 흐 시비를 전도하다, 이게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게 말이오 했을 때 그거에 이제 그 부화 내동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전 문제 17번. 자, 지록 위마의 고사를 바로 보면, 비번에, 그 사마천의 사기편에 이제 그 진시황 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고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재상이었는데 그 임금이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그 임금을 이제 그 왕위를 찬탈할 그런 야심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야, 난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그 신하들이 나를 따르고 누가 반항을 할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조고가 난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그 여러 신하들이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하루는 먼저 시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들고 2세 진시황의 황제의 그 진나라 때 두 번째 황제 이제 후하이에게 얘를 바쳤어요. 어린 황제에게.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말이옵니다 이러고 이제 바친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웃으면서 승상께서 잘못한 게 아니오? 왜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고가 아유 이거는 분명히 말이온데 주변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원조요 션비안다라는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침묵하는 신하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옛마 말입니다 라고 하는 신하가 있고, 그래서 조고에게 아첨하는 거죠. 으어슌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소신있게 사슴입니다 하는 신하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조고가 이 중에서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벌로 이제 없애버린 거죠.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따라올 사람이니까 이제 그 간계를 써가지고 다 사전에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후에 군신들이 다 조고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록위마라고 하는 이러한 성어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성어들 쭉 살펴봤고요. 이 중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제 아 요거 A 안 했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래도 백화 해석이었고 이건 원문이에요. 라오마 시투에. 그래서 라오마 시투도 조금 원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래서 관중, 습붕 예, 이런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고요. 아까 제나라 환공을 따라서 이제 그 꾸주 고죽국이라고 하는 곳을 토벌하러 갔어요. 근데 봄에 출정을 했는데 겨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관중이 말을 하기를 아 늙은 말의 지혜를 써먹을 수 쓸만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늙은 말을 앞에 풀어놓고 뒤를 따라가면 뒤를 따라갔더니 마침내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서 라우마시투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얘는 원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원문이 아까 말했듯이 화이차의 부위 관련해가지고 마제편, 마설편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이왕시마 요것도 예, 세웅지마도 이제 안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이제 그 원문까지 알아둬야 될 만큼 이제 중요한 성우는 없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인 뜻만. 그래서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젠, 한 화살의 슈왕티아. 이때 티아오도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아이우지우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처마에는 까마귀까지 좋아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유지오. 그리고 펑마오 린지아오 하면은 봉황의 털과 기린의 이제 뿌리니까 귀하다, 진귀하다, 드물다라는 거고요. 치엔리송 으엄마오. 이거 이제 고사 각각 볼게요. 비번에 치엔리송 으엄마오의 고사. 당나라 때한 지방 관원이 황제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미엔보까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파견을 해서 황제에게 귀한 이제 그 백조를 한 마리 바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간거산 넘고 물 건너 뭐 바다 건너서 막 여기 이제 미엔양후 호수를 건널 때이 이제 그 백조를 한번 씻긴 거예요. 근데 이 백조가 날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백조 털만 하나 손에 남은 거죠. 근데 이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갈순 없고.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바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샹후 당 텐즈 컬라오 이 면바오가오에서 이제 천자께 요소하노니 이 놈을 용서를 해주십시오. 리칭련이 쭉. 이 보내는 선물은 가볍게 그지없으나 제 마음만은 충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치엔리송 으엄마오라는 고사 여기서 나와서 황제가 벌을 내리기는커녕 상을 해줬다. 이제 상을 내렸다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아이오지우의 고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주왕 규가 이제 죽고 나서 천하가 아직 완성되지 않다고 여기고는 이제 그 소태공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은나라의 잔존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태공이 말을 하기를 신이 듣기로 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옥상에 있는 그집 지붕에 있는 까마귀도 좋아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울타리 있는 데까지도 이제 미워한다고 하니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데서 아이오지오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기지만 싫어하는 사람, 그 은나라의 그 잔존 세력 중에서 이제 반항할 거, 저항할 것 같은 사람은 없애버리자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왕은 그걸 싫어하고 나중에 다 덕으로써 그들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안정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고사 다 넣어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목구어랑 우리가 이게 칭디즈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사가 이제 비교적 유명한데요. 전국시대 때 양회왕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고 싶어 했는데 맹자는 이제 그의 이러한 사상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왕회왕이 말을 하기를 내 가장 큰 꿈,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말을 하기를 이런 나장, 전쟁을 통해서 제샤 조헌, 이런 원한 이런 것들을 맺게 되면 제후들이 마음속 깊이로는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치샹 바다오슈샹 취자오이 위야 이게 뭐예요? 연못구어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다라고 우린 얘기하죠.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덕으로 이제 해야지 패권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연목구어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음에 칭티즈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한 장자의 샤오야오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그 바깥 세상에 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옛날에 이제 폐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가 그 안에서만 먹고 살고 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바다 거북이가 이제 지나가더라.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거북이는 하늘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다 거북이에게 이제 하늘이 얼마나 큰지를 물어보니까 이제 바다 거북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거북이가 얘기를 해줘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그 우물 거기 위에 뚜껑 있는 그 크기 정도로 하늘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찡디즈와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식견이 좁은 사람 가리키는 말이다. 자, 여기서부터 인물 관련 정보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7페이지.
자, 중국의 4대 민요 중에서 서시 관련된 전고가 있는 성어이다. 그래서 서시는 그 심장이 좋지 않아서 그 마을에 얼서 항상 이제 그 찌푸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는데 그 마을에 못생긴 여자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서 메이즈라고 하는 건 다른 외시시 헌 메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도 병신 심장을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린 채로 그 마을을 돌아다녔다. 근데 마을 속에서 부유한 사람이 그 못생긴 여자를 보고는 문을 굳게 이제 잠그고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이 그 여자를 보더니 자기 처자식을 막 데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찌푸림의 아름다움만을 알았을 뿐, 그 찌푸린 게왜 아름다운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것만 흉내냈을 뿐, 그 안에 내재적인 거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똥시, 이 이웃집 못생긴 여자를 서시에 빗대서 동시라고 했던 거죠. 동시가 이제 그 찌푸리는 것을 흉내내다라고 해서 동시 샤오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위 모방 비에렌 보단 모방 보허 모방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을 추초 오히려 더안 좋아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유종헌의 강서를 본따서 왕사정이 이 시를 지었는데 이게 이 똥시 샤오핑, 똥시 펑신의 그 잘못을 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그좀 뛰어넘는 그런 거를 못하고 그냥 흉내내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요거는 또그 고대 문학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똥시 샤오핑 보시면 되겠고 사전 문제 20번. 똥시 샤오핑하고 같이 좀 비슷한 의미라고 할수 있는 게 한단 쉐뿌, 한 단에 가서 걸음걸이를 배우다라고 하는 또 성어가 있어요. 20번의 A는 방금 봤던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미녀 서시가 이제 그 마음,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고 눈썹을 찌푸리곤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웃집에 못생긴 여자가 그걸 보더니 그녀의 자세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못생긴 여자는 더 못생겨졌어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이 여자, 못생긴 여자를 똥시라고 했고 여기에서 똥시 샤오핑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장자 추수편에 보게 되면 자, 이게 앞에 내용이 조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 여기 그 전국시대 연나라 지역의 한 사람이 그이 지역 후쇼링 예, 그 옛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이 지역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되게 좋다, 예쁘다, 멋있다라고 배워서 한 단어로 이거를 배우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원래 걸음걸이를 잃어버리고 기어서 후후 얼꼬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가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장자의 철학을 체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즈즈고 그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학문, 지식도 잃어버리고 시즈지에 장신이 원래 쌓았던 그 엄마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단쉐뿌의 고사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만 여기를 떠나라라고 이제 권유하는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고요. 한단쉐뿌 고사도 이제 보충 자료에 드렸어요. 그래서 한단쉐뿌도 뜻이 비슷하죠. 이외에도 모방비에렌 하게 되면 没有学到本事 反而 把原来的本事丢了，그래서 원래 자신의 보유의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둘다 모방이 잘못된 건데, 똥시 샤오핑은 오히려 더안 좋아진 거고, 이거는 본연의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 근데 둘다 의미가 비슷해요.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대미녀 서시가 나오니까 사대미녀 관련해 가지고 방금 똥시 샤오핑 봤고요. 그다음에 이 사대미녀의 아름다움을 형용하는 말로 삐위시화 전이로이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에 전일로엔 비위 시화는 모두 중국 고대 4대미녀 서시 왕소군 초선 그 양귀비 양옥환의 역사 전고를 구성해서 만든 성어이다. 그래서 천위는 서시의 이름인 거죠. 서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서시가 이제 그 연못을 바라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숨쉬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물고기인데 그 연못에서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로이에는 왕소군의 이야기. 왕소군이 이제 변방
화친 맺으러 이제 갈 때, 이제 기러기들이 그 왕소군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서 날개짓을 하는 걸 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기러기가 떨어지고, 삐 위에는 초선이 달을 바라보니까 그 달이 초선의 아름다움에, 부끄러워 하고 이제 얼굴을 숨기는 거고, 시호와는 양귀비가 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이 꽃들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 자, 민간에서는 이제 4대 미녀와 파생된 이야기라든가 전고라든가 전설이 매우 많았고요. 이러한 그 군중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논하는 기초 위에서 이제 양귀비와 당명왕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그 애정극, 그래서 그 청고불변 애정극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극 뭐 이런 데서 이제 탄사 뭐 극 같은 데서 이제 엮이게 되었는데, 백거의 장안가, 청대홍승, 희극인 장생전이 제일 유명하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당현종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와 당명왕조의 이제 그 몰락 이야기 흥망성쇠 같이 다룬 거죠. 그리고 한궁추 같은 경우에는 원의 마치원의 이제 역사극이다. 뒤에 이제 그 전 플레임이 나와 있죠. 이 중에 끝에 세 글자 한궁추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원나 서안에 이제 황제였던 원제가 이제 흉노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자신이 사랑했던 비를 이제 왕소군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안가, 장안가전, 오동호, 장생전은 모두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고요. 마천의 한궁추는 왕소군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관련된 작품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8페이지. 관포지교가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관포지교의 원문은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사기 관한열전 편에 아까 본기가 제후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열전은 이제 라오바이싱이나 영웅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뭐 이런 사람들이나 유명인들 뭐 다 골고루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관중은 이제 관중 이호는 영상 지역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포수가와 함께 놀곤 했는데 포수가는 그 관중의 현명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관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수가를 속였는데 포수가는 그를 항상 좋게 대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포수가가 제 나라의 공자였던 샤오바이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그 공자 규를 섬겼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다음 왕권을 두고서는 그 황제가 될 만한 그 왕자들 밑에 가가지고선 책사 노릇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소백을 선택을 한 거고 관중은 규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 규가 자살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줄을 잘못 썼지. 그랬는데 소백이 나중에 제 나라의 환공으로 즉위를 하게 됐어요. 즉 포수가가 섬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 같이 라이벌들 다 죽이는 게 원래는 관례였죠. 근데 아까 제 나라 황공하고 어떻게 됐어요? 관중하고 같이 라오마시투 할 때 토벌도 나가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공자 규가 죽고 나서 그 관중은 구금이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럴 때 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그 모셨던 천자를 따라서 자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관중 끝까지 버틴 거지. 그래서 포수가가 관중을 천거한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원래는 포수가가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기꺼이 관중을 천거를 하면서 관중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나라의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고 제 나라의 황공이 천하를 제패해가지고 이제 천하를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관중의 그 모략 그 지혜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중이 이때 말을 하기를 관중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처음 어려웠을 때 항상 그 포수가와 같이 장사를 했다. 이 찌아의 뜻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찌아는 장사다라는 뜻이고 이 이익을 나눌 때 항상 내가 더 가져갔어요. 근데 포수가는 나를 좀 탐욕스럽다 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가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내가 일찍이 포수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했으나 어려워졌어요. 다시 궁궁해졌으나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다. 이는 이 때를 때의 불리함, 유불리를 그러니까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이 때의 유불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이때 이 시의 뜻 적는 것도 나왔어요. 조관
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벼슬을 세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세 번 다 임금에게 쫓겨났어요. 근데 포수관은 나를 불초하다 하지 않았어요. 무능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때를 제때 만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산잔 산저 나왔죠? 일찍이 세 번 전쟁에 나갔는데 세 번 다 도망갔어요. 근데 포수관은 날 보고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내게 노모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가 모시던 공자 규가 죽고 소흘이 죽고 그리고 나서 나는 구금돼서 치욕을 견디고 있었는데 포수관은 나보고 무치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자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살아남는 나를 불초하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작은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천하의 나의 공명을 떨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의 치욕을 참겠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주제문. 그래서 이 기억을 쓰는 게 나왔는데요. 샹워저 부모. 근데 지워저 뻐지예. 나를 낳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수가였다. 포선생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포수가는 관중을 천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아랫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제 나라의 녹봉을 받으면서 봉읍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마을을 이제 하사받고, 예, 그 땅 같은 것도 하사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대대손손, 예, 그 유명한 이제 대부가 되었다. 고관대작이 되었다. 그래서 천하의 관중의 현명함을 이때 뚜어는 많다가 아니라 칭찬하다. 청찬하다. 그래서 칭찬하기보다는 포수가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음을 칭찬하였다. 라는 거죠. 이때 뚜어는 칭찬하다. 자, 그래서 뚜어의 의미 쓰는 게 나왔었고, 18년도에 똑같이 원문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 장사하다와 이 관리, 추억관, 요거 뜻 적는 게 나왔었고, 이것의 성어, 이제 관바 우치지어와 이것의 이제 함의 적는 문제가 나왔었다. 자, 그리고 관포지교 관련해서 그 관포지교를 전고로 쓴 두보의 이제 빈교행이 나왔어요. 자, 손바닥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이제 손바닥을 엎으면 비가 된다. 그 세상이 예, 그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죠. 눈 깜짝할 새 이랬다 저랬다 세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펀펀 칭보 그 쉬슈. 그래서 이 어지럽고 경박한 세상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이 가난했을 때의 사귐을 이게 이제 관바 우칠지아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를 이 도가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관중과 포수가의 이 우정, 가난했을 때 이사김, 즈따오를 오늘날 사람은 마치 흙처럼 버리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중심 사상은 예, 런신푸구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이 옛날 사람만큼 그렇게 덕이 있거나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과 달리 온유 도노하지 못하고 의나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 종자 오칠자오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중국 애들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종자오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귀는 이런 중마고 같은 그래서 주마칠자오 같은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진정한 우정을 쌓는 거는 쉽다. 이 A가 가리키는 부분, 예, 그 관파고 빈시자오 되겠죠. 예, 그때는 상호간에 생활에 이제 압박 이런 것도 없고 아직 세상에 젖지 않아가지고 깊이 발담그지 않아서 따지는 것도 적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안 되고는 완전히 서로 이제 그런 흥미가 맞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그런 그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 그래서 성격도 비교적 순수, 성질도 비교적 이제 우정의 그 본질도 비교적 순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에 반대되는 부분이 거신 도지요. 네. 자, 그래서 20세 이후에 맺은 우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각양각색의 색깔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염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 40대 이후에 맺은 친구는 이런 불순물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의 진실된 부분 같은 경우가 점점 작아지고 다른 여타, 기타의 목적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코 런신부구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 그냥 인생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인생의 비극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에서 이 부분은 렌신푸구 오늘날 사람 옛날만 못하다는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워지고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꺼리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귀면서 이제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우신 떠우지하고 하게 된다. 이 부분하고 제일 반대되는 성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치저반처럼 만화경처럼 이제 딱한 부분만 색깔이 맞아떨어지면은 그럼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결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역지교, 예. 문경지교, 관포지교, 금석지교 얘네들은 다 뭐예요? 깊은 우정.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우정, 같이 목을 베일지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우정, 금석처럼 변하지 않는 우정. 근데 판판지자오라고 하면 요거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사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종자오지자, 주마지자오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이제 깊은 우정, 이네 둘은 어렸을 때부터 쌓았던 우정, 그리고 판판지자오는 일반의 사귐 나타내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1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아, 사전문제 먼저 볼게요. 사전, 모의고문제 4번. 모의고사 문제 4번. 자, 그래서 관포지교에서 빈교행 부분을 냈는데, 오늘 그 문제에서 요게 빠졌죠. A랑 B가. 자, A, B가 빠져가지고 관바오 핑시자오 할때이 관중하고 포수가 이름 B에서 찾는 거고요. 이 즈따오가 뭔지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을 바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깊은 우정 나타내는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 빈교행은 당대 시인 두보의 이제 작품이고요. 이 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사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박해서 세태가 너무 경박하고 사람들의 그런 그 이제 뭐 민심이나 이런 게 흉흉하고 그래서 소위 렌신푸구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삭막하다, 이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시예요. 이 시는. 자, 그래서 관중 일찍이 포수가와 서로 잘 지내면서 관중이 어려웠을 때 포수가를 속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수가는 항상 관중을 잘 대해줬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관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깊은 우정을 사귀는 친구들을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는 이런 이제 서로 대비하는 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장적인 어휘를 이제 그 활용을 해가지고 그 비분 강개함이 이제 멈추지 않는 예, 계속 이런 어조로서 시인의 억눌렸던 울분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듯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중과 포수가가 그러니까 A가 가리키는 바는 관중과 포수가 이름, 그다음에 이 B, 즈따오가 비유하는 바는 깊은 우정 이렇게 되겠죠. 관포지교의 뭐 함의를 쓰라는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이 빈교행의 주제의식을 만약에 쓰라라고 했다. 아니 만약에 이 부분을 놓고 요거가 비유하는 바를 여기서 찾으라라고 했으면 런신뿌구예요.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런신뿌구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중과 관련된 또 하나의 고사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라오마시 투죠. 그래서 이 관포지교 그리고 이제 이 라오마시 투다둘다 공통적으로 관중과 관련된 고사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투이차오도 또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이차오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12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백화 해석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전설에 따르면 당나라 시인 가도는 중국 고전 시사상에 있어서 고음으로 유명하다. 고음파. 한교, 가도, 맹교 이런 사람들이 고음파를 형성을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가장 완벽한 율시에 맞는 글자를 찾아 쓰고자 했죠. 자, 그래서 하루는 그가 이제 나귀를 타고 시를 지으면서 막 가다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는 연못가에 잠들고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그 승려는 달빛 아래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때이 치아오를 투에를 쓸까 치아오를 쓸까 투에를 쓸까 차오를 쓸까 막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으면서 손으로 그 동작을 막 하다가 이제 한유의 그 행녀라고 부딪히게 되었고 한유한테 그 원인을 설명을 하니까 한유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원래 글자가 좋겠네라고 해서 이게 투에이 치아오가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제 절차 탁마 고민하고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퇴고라고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거 퇴고의 원문 여기 나왔죠. 이제 번체자로 이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번체자는 보기 힘드니까 제가 밑에 간체자로 한 부분. 그래서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여기 가도가 수도로 이제 과거로 보러 가는 길에 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읊조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 한국어로 적는 게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유의 행차를 범하게 되었고 길을 비켜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말 앞에 끌려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차오를 쓸까 하니 또 투에도 쓰고 싶어서 내가 정신이 시를 짓는데 팔려가지고 감히 대관에 마차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한유가 추어 차오쯔이 원래대로 차오쯔를 쓰는 게 좋겠네. 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퇴고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퇴고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아까 관포지교 말고 또 우정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제 뿌이지자오라는 게 있는데요. 한유는 재상이었고, 가도는 이제 승려 출신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냥 일반 라오바이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신분이 한유에 비해서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자주 교류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귐을 우리가 뿌이즈자오라고 해요. 그래서 신분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을 이제 뿌이즈자오라고 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9페이지. 자, 여기 보기에 산꾼 마오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고초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제갈량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우석의 누실명 같은 경우는 해석 드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삼고초려가 나와 있는 삼국지 연의에 이제 그 38회 본이 이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융중에서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계책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갈명에게 두번 바람 맞고 제갈공명 만나러 세 번째 이제 유비가 길을 떠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삼국지 38장, 38회. 네. 그래서 현덕이 공명을 두 번이나 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다시 그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관공, 관우가 말을 하기를 형님께서 두 번이나 직접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 예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오라고 하니까 제갈량은 허명만 있을 뿐 실제 그것에 이제 해당하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피하고 감히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겠소. 이게 관공이 제갈량을 생각하는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나와 있고 실제적인 학문이 없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 형님께서 어찌 이 사람에게 현혹됨이 이리 심하시오. 지금 속고 있는 거요. 라고 하니까 현덕, 유비가 말을 하기를 그렇지 않네. 옛날에 제 나라의 황공이 동곽의 야인들을 이제 만나려고 해도 다섯 번을 갔다가 되돌아오고 겨우 한번 만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하물며 따시에는 오죽하겠는가. 이거는 유비가 제갈량을 평가하는 부분, 대현이라고. 이에 장비가 말을 하기를 형님께서 틀렸소. 이까지 촌부가 어찌 대현이라고 할 만하겠소. 이거는 장비가 제갈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이 가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겠소. 만약에 걔가 안 온다 그럼 내가 이 포승줄로 묶어서라도 오리라. 라고 하니까 이제 현덕이 꾸짖으면서 유비가 꾸짖으며 말을 하기를
너는 주문왕이 그 강자를 만나러 간 일을 듣지도 못했는가? 문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인을 공경하는데 너는 어찌 이리 무례한 것이냐? 이번에 너는 가지 말아라. 나랑 운장, 관우만 가겠다. 그러니까 장비가 말을 하기를 기왕지사 두 형님께서 모두 가는데 이 막내만 어찌 뒤에 남겠소라고 하니까 유비가 만약에 네가 함께 갈 거라면 얘를 잃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장비가 이에 응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상고초려를 나타내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 문제. 22번에. 자, 제갈량의 출사표죠. 그래서 출사표도 굉장히 명문이고, 이거는 원문 받을 만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신이 원래 뿌이였다. 아까 뿌이, 이지자오의 뿌이가 뭐라고요? 백성들이 입는 그냥 그 포이, 보잘것없는 원래 배옷, 삼배옷 같은 거, 이제 이런 거죠. 예. 신은 본래 배옷을 입고 끈공이 난양 남양에서 농사 밭이나 경작을 하던 난세에 그저 구차하게 목숨이나 연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후대 제후들에게 나의 이름이 떨쳐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근데 선제, 만약에 선제를 밑줄 긋고 하라 그러면 유비죠. 유비의 아들에게 이제 출사표를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제께서는 유비를 가리키는 거고, 신을 비루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직접 몸을 굽혀서 세 번이나 신이 있는 초가집으로 오셨으니, 이 부분이 산꾸마오루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에게 그 당시의 일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신이 감읍하여, 마침내 선제를 쫓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고초려에 나와 있는 또그 관련된 원문이 되겠다. 이것도 함의도. 그래서 비위전신청이 이자오 야오칭 빠이팡이요. 뭐그 쫀장 드신렛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제삼 제사에 요청을 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도연명과 관련돼도 정보가 있죠. 기출문제 9페이지에, 자, 요거는 도현명의 기원전거의 한 편이고요. 남산 밑에 콩을 심고, 콩을 심었더니 이제 그 콩에 그 풀만 가득하고 콩은 드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이제 달을 등지고 이제 호미를 들고 들어온다. 그래서 좁은 길에 초목이 무성하니 내그 저녁 이슬에 나의 옷이 적시는구나. 이 옷이 적시는 건 내가 전혀 아깝지 않지만 나의 뜻과 어그러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농사나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의 작자는 자신의 그 벼슬 관리 생활에서 이제 뜻이 꺾이고 치욕을 당하게 되니까 왜 우도미저 샹리샤월에서 그 이제 소인배들에게 내가 내 녹봉을 위해서 이 별거 다닌 이제 다섯 대빡밖에 안 되니 쌀을 위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 나의 의기를 꺾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떤 본성, 인격에 위배된다. 그래서 치욕을 당하느니 내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 죽역냐독한 거죠. 하루 종일 글 읽고 밭 갈고 하면서 술을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이제 한적한 생활을 한 거죠. 도현명의 시는 그의 생활에서 온 거고, 그는 전혀 꾸미거나 허위적인, 위선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 직접 농민들의 고상을 관찰하고 그들이 농업생산과정에서 겪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그래서 이제 동진식이 전원시파의 대표 시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아일체의 의경, 평담 자연한 품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정고가 22번에 이제 비에 있는. 그래서 진서의 도잠전, 도현명의 다른 이름이죠. 도잠전에 따르면 도잠. 예, 도현명이 이제 한탄하며 말을 하기를, 내가 이 다섯 대빡밖에 안 되는 쌀 때문에 허리를 꺾지 않겠다. 그래서 이
향리의 소인배들에게 예, 그 공손히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가 가리키는 인물은 도현명 도잠 예, 혹은 도잠 예,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갈량과 관련된 게 아까 삼구초려가 있고 또 하나는 원시주베이, 예, 그 지첸동풍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출문제집 10페이지에 비번 부분에 보시게 되면 这次活动都 준비好了吗?라고 했더니 이번 일 모두 다 이제 행사 준비됐니? 그랬더니 원시주베이 지첸동풍, 예, 지우차니다 동일러 너만 오케이 하면 돼라는 거죠. 만산 다 준비됐고 동풍만 불면 된다. 적벽대전과 관련된 이제 일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 화공을 예, 그 조조의 그 해군에 이제 화공을 써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람이 서풍이 불던 시기인데 이제 동풍이 불게끔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 동풍이 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이제 한 가지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인물 관련된 정보는 어떤 인물과 관련된 정보인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우와 관련된 게 이제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12년도 10페이지에 12년도 가는 항우가 썼던 해화가예요. 그래서 나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나의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이때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 맞지 않아서 나의 오추마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항우가 탔던 그 말이 이제 오추마인데요. 그래서 오추마가 앞으로 나아가자니 내가 어찌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우영 예, 그녀의 이제 아꼈던 비. 그래서 우여야 우여야 너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항우가 천하를 이제 패권을 다 가지고 이제 그 주락펴락 하다가 이제 결국은 유방의 계략에 이제 지혜 이제 그 밀려가지고서는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우이도 죽고 이제 항우도 자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타깝게 여겼던 당나라의 시인 두목이 항우가 죽었던 그곳에서 이제 오강정에서 항우에게 바치는 시를 지은 거예요. 그게 나죠. 그래서 항우가 이 죽은 거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성바이 빙자 시부치.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사에서는 전쟁 뭐 이런 병가에서는 병가지상사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늘상 있는 일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수치를 끌어안고 사는 것도 남자다. 그러니까 이때 좀만 참지. 강동의 이 뛰어난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권토중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만 참고 후진을 양성을 해서 다시 한번 붙었더라면 항우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냐라고 이제 항우를 예, 그 꾸짖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한석도 오강정을 통해서 제5강정 말고 왕한석도 오강정을 통해서 똑같이 이 항우의 이 해야가 그러니까 이 권토중례에 대한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독해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바이잔 빌라오 아이 그래서 너무 많은 전쟁 싸움에 피로한 장사들의 그 슬픔이요. 중원 이빠의 시난회 이 중원은 한번 패하고 나면 그 새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짱동 즈디 진수이자 강동의 제자들이 비록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근이 쥐난 쥐엔톨라이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얘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화답하는 방식인 거죠. 권토중례 할수 있을지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좀만 참았으면 권토중례 할수 있었을 것을. 근데 여기는 지금 관점이 다르죠. 이 세력이 한번 넘어가게 되면 새가 한번 끊기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전쟁으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토중례 하려고 하더라도 이 강동의 제자들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감히 그 왕과 함께 권토중례 하려고 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권토중례의 뜻이 뭐예요? 다시 힘을 동무해가지고 한번 예, 세력을 예, 다시 이제 잘 다져서 재기를 노리다. 똥샨 짜이치, 동산 재개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두목, 왕한서 다 이제 항우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고로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왕한서는 객관적인 태도로서 예, 그래서 그의 실패, 그의 죽음은 거스를 수 없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동산 재기, 예, 권토중례 할수 있었는데 애석하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그
빈칸에 들어간 말은 권토 중례이고요. 권토 중례 외에 나머지 이제 금의환향 권토 중례 배수 아 권토 중례 이 두 가지가 항우 관련 고사이고요. 관련된 정고는 판서 공유 자료에 들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쭉 한번 정고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와신상담은 우리에게도 또 유명한 고사니까 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방금 봤고 비번에 그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이 이제 부차에게 잡혔다가 이제 부차가 풀어줘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앉는 곳에다가 쓸개 담을 걸어놓고 자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항상 그거를 마주보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것을 맛보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제 그 부차 여기 나라를 멸망시켜라 했는데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다 풀어주니까 이제부터 와신 상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맛보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가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치욕을 견디며 파판 두치앙 밟은 도강하다. 그래서 결국 구진 깔라의 고진 감내에 이제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자, 야며 주장은 올해 또 나와가지고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이제 묘, 그 벼의 묘가 싹이 이제 늦게 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뽑아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거리 삼아 말을 하기를 오늘 내가 이 묘가 자라나는 걸 도와줬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듣고 나서 가보니까 다 썩어 죽어 있더라. 그래서 어떤 그 사물의 발전 규율을 무시하고 지위 지우천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된다. 그래서 위수뿌다와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3년도에 올해 나온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원문이죠. 이건 백화로 나온 거고. 그래서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벼의 그 모가 너무 늦게 자란다 해서 그거를 뽑아줬다.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곤한 형태로 집에 들어와서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오늘 내가 피곤해 죽겠다. 찐읍이니 내가 그 모가 자라는 걸 도와줬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 그거를 살펴보니 모가 모두 썩어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고 그 뒤에 그래서 천하에 자신의 모가 늦게 자라기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매우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가 빨리 묘가 빨리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자는 매우 드물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밭도 갈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이것을 빠르게 자라 이제 이 부분을 안 했네요. 그래서 천하의 그 묘가 이제 뭐가 이렇게 느리게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익하다고. 그래서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뱅이와 같다. 밭도 갈지 않고 농사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 빨리 자라게 한다라고 도와주는 사람, 즉, 알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해하게 한다.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이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도와준답시고 오히려 더 망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이 A번에 해당하는 두 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종수 곽탁타전인 거죠. 그래서 곽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되게 잘 키우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뿌넝인 거죠. 그 나무가 그 장수를 하게 하거나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나무의 천성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본성을 다하게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못 자라는 나무를 내가 억지로 키울 수도 없고 이 나무의 수명을 내가 더 뛰어넘게 할 수도 없고 얘가 그냥 타고난 그대로를 내가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무릇 그 나무에 심겨진 본성이라 함은 그 뿌리는 넓게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이렇게 배회하는 거 옮겨 심거나 하면서 이렇게 땅 이렇게 봉분해주는 뭐 이런 것들은 골고루
평평하기를 원하고 그 땅은 내가 처음에 심겨졌던 그 땅에서 바뀌지 않기를, 원래의 땅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받쳐주는 지지대 같은 것들은 탁 이제 붙어있기를, 밀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했다면 우동우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거예요. 순치지라, 원래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취부 부후구 가서 돌아보거나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여기까지 행동을 다 했다면, 그러면 이것을 심을 때는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 흙도 신경 써서 옛날 걸로 하고 하지만 이것을 내버려 둘 때는 버린 것처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이 그러면은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심어놓은 것만 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잘하는 거는 얘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쑥쑥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과실, 열매 이런 것들을 소모시키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이거를 일찍 무성하게 더 열매를 열리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 나와 달리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쭉 얘기하고, 이것도 더 추가된 그 생략된 부분 판서 공유자료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위해하는 행동을 쭉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사람, 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무를 긁어서 그 나무의 표피, 피부가 말랐는지 뭐 살아있는지 이거를 막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막 흔들어서 이 뿌리가 넓게 펴졌는지 촘촘한지 이거를 또 계속 흔들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신고 나서는. 이런 행동들을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니 이렇게 못 살겠군요. 얘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나무의 본성은 점점 원래 타고난 천성에서 멀어져 간다, 떠나간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심지어 더 백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상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두 가지 행동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종수 각탁타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야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 독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아까 천리마에서 마제편에 해당하는 내용도 장자의 사상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좋겠고. 자, 그 다음에 24번에, 그래서 이제 A번은 방금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순자 권학편, 요거는 좀 별표해 두시고, 순자 권학편이 한 문장 한 문장 자체로는 발제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원문을 같이 봐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흙이 쌓여서 산을 이루면 여기에 비와 바람이 생겨나게 되고, 물이 쌓여서 연못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 용이 살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산에는 신선이 살고 좋은 물에는 용이 산다라고, 사람들을 신령한 물에는 용이 산다라고 믿었죠. 예. 그리고 내가 덕을 잘 쌓게 되면 나의 신명이 스스로 터득하게 되어서 어진 마음, 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걸음이라도 내가 코입부라도 젠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물에 물줄기라도 쌓이지 않으면 강이나 바다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리마도 공중 한번 뛰어서는 천리를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노둔한 말 열흘을 달리면 천리를 갈 수 있는데, 이건 생략된 부분이에요. 천리를 갈 수 있는데 그 공은 어디예요?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 멈추지 않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각을 할 때에도 조각을 하다 중지를 하게 되면 썩은 나무도 꺾을 수가 없고, 내가 새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금석이라고 하더라도 새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죠. 제일 보셔. 네. 새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맹자나 순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있어서의 이런 그런 쭈안신 쭈안이, 예, 그 전심을 다하거나 이제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다. 그래서 지렁이 얘는 손톱이나 손톱의 예리함, 그런 치아의 이빨의 그런 그 어금니에 예리함이 없어요.
말랑말랑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골근, 근육 뭐 이런 것들의 강인함도 없어요. 그런데도 땅 위로는 이제 흙을 먹고 땅 아래로는 그 샘물을 마셔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근데 이 지렁이와 비교해 봤을 때 개는 여섯 개의 발과 두 개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이 있었던 뱀이 서려 있던 그 구멍이 없으면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멍을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거를 파가지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그곳이 없으면은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는 마음을 쓰는 것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렁이랑 비교해보면 걔는 단단한 이제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근골도 훨씬 뛰어나고 한데도 스스로 자신이 의탁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제열부셔로 이제, 예. 그래서 요 강신, 요 일이 끈기 있게 하다. 지혜열 부셔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또 중에 이제 우공이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 전고 같이 알아두시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혜열 부셔랑 우공이산은 이제 나타내는 메시지가 주제의식이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기출문제 12페이지에 시옥요 정주의 고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북송의 화가였던 워니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워니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나무를 잘 그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바람이 부나 항상 이 대나무 숲에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그게 쌓이니까 대나무의 천태만상의 모든 형상이 그의 인상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대나무를 그릴 때마다 매우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그려낸 대나무는 하나도 진짜 같지 않지 않은 게 없어. 다 진짜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 성어로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이제 완벽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매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시옥요 정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옥요 정주의 내용 마지막 이제 25번 그래서 송나라의 문인 화가였던 소식과 그의 원통 원이커가 모두 대나무를 잘 그렸는데 소식 같은 경우는 묵으로 이거를 그렸고 대나무를 그릴 때 반드시 그 마음속에 이미 대나무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원통 원이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제 대나무를 심고 매번 이 대나무의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대나무를 그려냈고 이게 쉬쉬루시옹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생동감이 있어 살아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에 화가였던 좌오부는 그 원통을 칭찬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정주 이자이시옹. 마음에 이미 대나무가 있다라고 했다. 이게 시옥요 정주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들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칭주난슈라는 게 있는데요. 여시춘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그 난 그 같은 것들 나라가 망하고 이런 그 나라의 망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에서 생겨나게 되어서. 이 죄상이 너무나 이제 심각해가지고 이거를 형나라 원나라에 있는 대나무 옛날에는 대나무에다 상소도 적고 이런 판결문 같은 것도 적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죄상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형나라 원나라에 있는 모든 대나무를 다 끌어다가 그 죄상을 다 적으려고 하더라도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들의 죄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칭주난슈라고 한다. 여기 보기가 이제 B로 되어 있는데 A로 좀 고쳐주시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20분, 점심시간 가지시고 1시간 후에 3시 20분에 여기 보겠습니다.